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0인부터 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인부터 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이 유가 단기 상승 요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 심혜진 연구원은 생산 차질 물량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있고 일정 부분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사우디가 원유 재고를 방출하는 거나 석유 수출국 기구가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방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러시아 언론과의 문답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부상하며 중국 경제도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4일부터 15일 사이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21%의 3배를 웃돈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긴 추석 연휴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잘 보내고 온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휴에 쉬는 동안 사실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악재보다는 호재성 뉴스가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관세부과를 조금 더 연기한다. 양측이 미국과 중국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 고위급 실무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떠한 작은 단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고요. 장 초반에 하락반전하기도 했던 시작인데 아무래도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이 불안감이 온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는 부분보다는 22 호재와 FOMC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여기에 미국을 전격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 대북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그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자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 일제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두 주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섹터들이 오늘도 고른 상승으로 지수 전체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세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후 들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헬릭스미스 등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해드린 대로 대북 관련주들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를 이번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월요일 시장에서 점검하면서 돌다리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57포인트대입니다. 상승 흐름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던 시장이 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2060선까지 장중에 터치하기도 합니다.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기관이 사줍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은 2,206억 원가량이고요. 개인 외국인 파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 크진 않습니다. 107억 원. 외국인은 2,067억 원 팝니다. 일단은 기관이 주로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입니다. 주로 2,182억 원이나 기관의 총 물량 대비해서 연기금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는 소폭씩 매수에 가담하는 정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만 7천 원 부근에서 또 공방 벌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 이하로 살짝 빠집니다. 워낙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와서도 일단 시장에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비롯해서 운송장비 업종 전체적으로도 오늘 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6위부터 10위 보시면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섹터 하락합니다. 하지만 화학주들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하지만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잠시 뒤에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잘 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됩니다. 포스코 오늘도 올라가네요. 신한지주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LG생건 올라가고 SK텔레콤, KB금융 올라갑니다. KB금융 최근에 상승세 무섭죠.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특히나 기아차의 낙폭이 1.8% 정도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636.04포인트. 일단 급등세로 지금 전환이 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장 초반에 잠시 주춤하다가 오후 들어서 12시 저우 넘어서부터 갑작스럽게 지수가 34포인트 때부터 36포인트 때까지 2포인트가량이 확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조차 확인해 보시면 개인이 삽니다. 개인 443억 원 정도 사주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 굉장히 한정적이고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오히려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5.6%.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일합니다. 지금 임상 3상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헬릭스미스가 가준다면 그동안 무너져버린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헬릭스미스가 만약 이번 임상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라젠, HLB 뭐 이런 쇼크가 그대로 또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성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까지는 기대감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대장주 KMW 놀랍죠. 72,300원 오늘도 조정 없이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이후가 지금 계속해서 또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조정 뭐 큰 폭이 나오면 그만큼 또 되돌리고 KMW는 힘이 정말 강합니다. 펄어비스 2.66%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는 빠지거나 지금 보합인데 휴젤 상승폭이 큽니다. 휴젤은 뭐 장중에 40만 원도 지금 터치하는 모습이고 HLB가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SK 머티리얼즈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7만 원대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컴투스가 상승하고 SFA, 원익 IPS, 솔브레인 빠지는데 솔브레인이 2.25%나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예, 오늘 뭐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요동쳤죠. 1184원인데 장중에 82원대 뭐 출발하기도 했고요. 대외 악재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오늘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현재도 6원 70전이나 빠져 내려가면서 약달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의 일정을 먼저 저희가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특히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여전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계속 어떤 경종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또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런 기대감들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라서 계속 반응을 하는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유럽에서 당뇨 학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 일단 무엇보다 최근에 나왔던 한미약품의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 임상 1상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앞서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제약 바이오 쪽의 신뢰감과 관련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나오는 쪽에 무게를 두는지의 여부들도 계속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물론 헬릭스미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의 기준율 인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0조 정도가 유동성을 푸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앞서 발표했던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 모두 다
부진하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중국이 기준율 인하에 이어서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닐까로 생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와 함께 이제 관세와 함께 돈육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 대표적으로 소매 판매겠죠. 특히 돈육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소비가 약간 위축되는 현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지표들도 중국의 향후 경기 부양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9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래도 뉴욕의 미국의 제조업 지표보다는 뉴욕의 제조업 지표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나갈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9월 17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소수 의견을 비롯해서 오늘 오전에도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있긴 있었지만은, 일단 관련된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FOMC회의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10월 달에 한국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2분기 기업 경영 분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는 기업들 실적이 썩 좋지 못했다는 분위기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관건은 3분기부터 어느 정도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저점을 통과하느냐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도 중요한 8월 산업 생산이 이날 발표가 됩니다. 9월 18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다 부진한 상황 쪽에서 수출입 물가지수가 소폭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학 입시제도 공정성 논의 관련돼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공정성을 평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수능의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된 또 교육주에 대한 동향들도 테마주의 흐름들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0.25BP 정도는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분위기고요.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게, 지난주 같은 경우 거의 100% 인하 분위기에서 80%대로 약간 매파적인 분위기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아무래도 너무 연준이 공격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살짝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인하를 하게 되면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인하가 오히려 차익 매물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주택착공 건축허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9월 19일 날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2분기 경상수지와 함께 8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8월 경기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선행지수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나왔던 지표와 같이 봤었을 때 코스피의 실적과 그리고 어떤 경기선행지수의 동향들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기선행지수 최근에 거의 어떤 하락대에서 반전 시도가 들어가는지의 모습들도 어떤 코스피의 여러 가지 동향들과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20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하단 모델이 가격을 내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지난주에 22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어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중요 지표다 보니까 유로존 쪽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와 관련된 소비 측면 쪽에서의 변화가 같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의 일정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코스피 지수가 한 2%대 상승을 했고요.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나온 부담감도 뚜렷한 가운데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흐름을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화시키면서 나오고 있는 시장 변화라는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외 환율은 1179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180원대 초반대로 들어오는 만큼 달러와 인덱스도 약세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환율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으로 많이 쏠렸던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약간 좀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핵심적인 흐름들은 글로벌 경기 부양책입니다. 말씀드렸던 21일 비롯해서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모두 다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발표될 실적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위험자산들 대표적인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무역 협상까지도 스몰딜 점진적인 합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의 빠른 투자 심리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 쪽에서는 일단 단기 관점 쪽에서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길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산의 버블화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가면서 반응을 하되 일단 파티를 끝까지 즐기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어떤 정점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떤 정리도 필요할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맞추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은 일단 맞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 지내고 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FOMC로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일, 18일 사이에 열리는데 금리 인하 확률은 뭐 시장에서 100%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0.25BP가 아니라 0.5BP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0.5% 금리 인하가? 네, 0.5%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정치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0.25% 금리를 인하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준이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인데요. 7월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하려면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순수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정치적 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또한 파월 입장에서는 디프 금융 정책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 간의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뢰도를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했다가 9월 들어 0.3%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FRB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는 개인 소비의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올해 한 번 더 0.25% 정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낮출 가능성은 클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0.5보다는 0.25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볼 때나 뭘로 볼 때나 조금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언급해 주셨어요. 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로금리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과연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도입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갑론을박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앙은행의 그 살인 타선이라고 하죠. 그 22. BOJ 이어서 FRB까지
마이너스 금리 상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뭐 커들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제로 금리를 도입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FRB도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뭐 정책 금리를 제로나 그 이하로 인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그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도입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운용상의 문제인데요.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MMF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로금리가 들어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은행의 밸런스 시트가 손상되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에서는 현금 수요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FRB의 그 법률 조항이 있는데요. FRB는 준비은행에 대한 금리를 은행에 지불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도 은행은 FRB의 금리 지불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FRB가 준비 예금의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보관의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조차는 아직 법률적으로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재정 정책을 실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도입하려는 50년물이라든지 100년물 채권 발행에 차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다면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초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팽배해진다면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 기축 통화 체제가 깨지게 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다시 해외로 자본을 이동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의 혼란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실제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접근하기 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보다는 금리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죠.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수정한다든지 자산 매입을 먼저 재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20이 있었고요. 뭐 FOMC 있고 그리고 일본 쪽 중앙은행 언급해 주신 대로 BOJ까지 지금 금리 정책을 펼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요 국들, G4 국가들이 지금 다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언제쯤 회복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세계 경제가 순환 국면이 어느 수준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경기 방향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실물 경기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100 이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봤을 경우에는 경기 순환 국면상 감소 국면을 지나서 지금은 정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국 가운데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5월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OECD 국가들처럼 다양한 금융 완화를 일찍 시작을 했고요. 재정 확대 정책도 먼저 실시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OECD 국가들이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켰을 경우에는 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신호음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 회복하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경기 감소 기간은 9개월, 정체 국면은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 8월에 경기 감소 국면에 들어갔던 점을 고려해 보면은 미국의 경기 회복은 빠르면은 이번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97로
26개월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요. 90년 1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가장 긴 하락 국면이지만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는 우리나라 그 경기도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경기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사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경기는 바닥을 쳤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를 보면요. 네덜란드의 노광 장치 회사죠. ASML.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가 올해 지수 상승률 1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호재는 중국 특수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틈타서 중국 내 샤오미, 오포, 피프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전년 대비로 매출이 감소했던 스마트폰 판매가 올해 3분기부터는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재고 조정에 들어갔던 PC를 비롯한 중국의 IT 제품, 자동차, 로봇과 같은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서 다시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반도체 수요를 회복시켰던 주요 원인 됐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감소 추세가 이 때문에 멈췄지만 아직은 세계 전체로 볼 때는 재고 수준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 화해에 대한 제재 부분이 어떻게 포함될지 그리고 한일 간의 수출 규제와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아직은 회복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든지 기업 투자가 재개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2019년 말이나 2020년 1분기 정도가 돼야지 반도체 생산이 좀 더 확실하게 경기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낙수 효과가 우리 증시에서도 커다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실타래가 풀려가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10월 중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반도체 부분도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반도체 시장의 비즈니스 사이클 시계를 보면요. 2018년 8월 침체 국면에 들어간 뒤에 올해 5월에 가까스로 회복 국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세로축은 지수 트렌드와의 괴리도, 가로축은 전월 대비로 해서 가속이나 감속을 판별하는 비즈니스 시계를 보면은 현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춘 상태고요. 또 활발한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매출이 더 이상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곧 반도체 경기도 바닥을 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시장의 경기 회복이 2020년 1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세계 반도체 매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 PMI 그리고 반도체 주가와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제조업 최강 경기 지표인 PM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 동향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하는 사업 계획 또 향후 반도체 시장 동향 움직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과 관련해서는 2분기 정도 선행을 합니다. 8월 미국의 PMI는 49.1, 중국의 PMI는 49.5로 50선이 무너졌지만 세계적인 금융 완화가 진행되는 상태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10월 달부터는 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IT 부분의 국산화 정책으로 인해서 4분기부터는 중국, 미국의 PMI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사이클 시계로 보면은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강도가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를 저희가 세고 오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관세를 2주 연기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로 인해서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의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이 당초 2,50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30%로 10월 1일 인상할 예정으로였는데요. 이를 15일 연기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명목상 이유는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시 주석의 체면을 살려줄 경우에는 무역 합의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명목상 이유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4차 관세와 관련된 2차 분이 발동되는 12월부터는 수입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시료 관세율은 5% 이상 높아지게 되고요. 수입 물가 상승률은 최대 3%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0년 그 11월 대선 때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소비라든지 주택 투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감소가 계속된다면 기업 설비 투자 위축이 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고가 가장 우선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실업난 그리고 공급망 파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7.7위엔 이상 절하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협상을 좀 늦춰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인 그 공론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미국과 지금 중국 간에 있을 예정인데 어느 정도의 소정의 그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10월 워싱턴에서 예정되어 있는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했던 뭐 국유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산업보조금 폐기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행감시 수단을 두는 범칙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 제재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과정에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실수했던 부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미국과 동급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또 스스로 미국과 같은 힘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윈윈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협상안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불화 문제는 뭐 정치나 경제의 그 이질성, 화해나 홍콩 문제에 대한 시각차, 그리고 문화나 역사적으로 물과 기름 관계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그 높은 수준의 합의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중국이라든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낮은 단계 잠정 합의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뭐 기술 전쟁이라든지 환율 전쟁, 금융 전쟁, 군사적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어떤 합의를 하든지 간에 패권 전쟁은 피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임시 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그 상호 간의 관세 전쟁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환율이나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89년에 3% 소비세를 도입한 이후에 매번 그 소비세가 올라갈 때마다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89년 4월 1일 날 소비세가 처음 도입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1년간 약 한 20%의 앵고가 찾아왔는데요. 이는 그 이전에 경기 활황 뒤에 자산 버블이 형성됐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두 번째인 97년 4월 1일 날에는 소비세가 3%에서 5% 인상이 됐는데요. 이때 1년간 10% 엔저 현상이 찾아왔고요. 세 번째 소비세 인상이 2014년 4월 1일 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때도 약 한 17% 정도 엔저 현상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도 10월 소비세 인상 시에는 일본 은행의 양적이나 질적, 금융 완화 확대에 힘입어서 엔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주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2014년에는 아베노스 효과로 인해서 상승했을 뿐 8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가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97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파산한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은 환율과 주가를 보면은 그중 안에 과거 치는 각각 1승 2패 정도로 하락이 우세했는데요. 이번에 소비세 인상은 외부적 요인이라든지 경기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 감소로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진다면은 엔화라든지 일본 증시에서도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월 일본 경제 위기설이 그렇게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얘기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시설 급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드론을 통해서 지금 공격이 일어난 건데 이로 인해서 유가가 100달러 갈 거다, WTI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고 국제유가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이 중단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29%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주까지 WTI 가격은 54달러 전이었지만 현재는 원유 수급 상황이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앞으로도 고조가 된다면은 1배럴에 100달러까지 안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정학적 위험 이번 한 번만 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중동 지역의 그 지정학적 문제로 61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 투기 거래 그 순매수가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난 4월 말에 65달러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그 선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WTI가 100달러까지 갔을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리그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국제 에너지 기구와 협조해서 비축 석유를 방출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같이 방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 추이까지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